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도 많이 오늘 11월 11일 일자가 세기라고 해서 빼빼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빼빼로 선물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정리에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76번째 시간으로 57세 여성에서 갑상선 실질 내에 다수의 결절로 인해가 하시모도 갑상선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기 전에 조금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심장초음파 제 15기 강좌입니다. 심장초음파가 2020년부터 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위해서 심장초음파 제 15기 강좌 11월 27일, 29일, 30일간 3일간에 5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허정근 선생님이 초음파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하고 11월 29일 금요일 날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8시 세 차례 걸쳐서 연속적으로 심장초음파 교육을 합니다. 이 심장초음파 교육은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선생 원장님 심장초음파 강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선생님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정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57세 여성입니다. 7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하시모도 갑상선염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추적 초음파 검사로 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 내원할 때 프리T4는 1.4, 정상은 0.9에서 1.8이니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모도 갑상선염을 검사에는 안티TPO 검사 정상은 0에서 34인데 32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개척이 됩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염에서도 한 5에서 10%가 안티마이크로스마 안티바디 또는 안티퍼옥시다제 안티바디가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이제 노멀 어퍼리미트니까 하시모도 갑상선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이 갑상선 실질의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로 전체적으로 불균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봐서는 자세히 보면 하시모도 갑상염보다는 갑상선의 아주 무수한 다발성 작은 결절로 인해서 거칠게 보였을 하시모도 갑상선염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하시모도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이 이스무스 라이프사이클 랩사이클 그랜드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라이프사이클 그랜드에 저 보시면 아주 작은 결절들이 이런 거는 고액고 결절이고 저액고 결절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갑상선이 좀 불균질하게 보입니다. 종단선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고액코 부분, 저액코 부분 섞여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에 파이브러 셰프툰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슈도 노줄도 보이지 않거든요. 좌측 갑상선도 전체적으로 좀 거칠게 보이는 것은 작은 결절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종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고액고 결절들이 있죠. 네. 근데 칼라도플러 헬류 신호의 증가가 그렇게 전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보다는 작은 결절들이 많이 섞여 있는 멀티플 아데노마스 노줄 때문에 실질 에코가 거칠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 USB에서 케이스에서 선생님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밀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를 또 USB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인데 이렇게 보십시오.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동영상에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이 제가 만든 DVD로 초음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DVD 샘플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영역부터 전부 다 갑상선 경동맥까지 나오죠. 여기 한번 갑상선 파트를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스캔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는 요번에는 만디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하이어이드 부분이고 올록티나미의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그 밑에 투아키아가 되고 그 옆쪽이 그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남자의 사이로이드 오렌드는 좀 여자 비해서는 조금 밑쪽에 있습니다. 여자는 조금 위에 올라있고 남자는 조금 밑에 나오고 위치하게 됩니다. 갑상선을 볼 때는 프로브는 이 리니아 프로브로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초음파 기계는 리니아 프로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아 프로브가 긴 리니아 프로브 있고 짧은 리니아 프로브인데 긴 리니아 프로브가 갑상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짧은 리니아 프로브는 요거는 경동맥 초음파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닝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를 위에서부터 하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턴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이로이드 디센딩하는 트랙터에 사이로그로설 덕터시스트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에는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 림프노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만디블의 마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만디블이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죠.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가 됩니다.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고, 이쪽은 턴입니다. 해 있는 데죠. 턴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랜드마크 하나가 하이어이드 본이 됩니다. 지금 위치가 이쪽에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초음파 갑상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DVD 신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케이스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